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27일입니다 마감 시간 그리고 셀티언 삼행제와 바이오존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미국 다우존스 전일 4.98% 상승 나스닥 5.84% 상승 반도체 지수 5.77% 상승 독일도 0.21% 이건 아니죠 아닙니다 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하고 우리나라 시장 뭐 쏘쏘해요 별로입니다 그죠 중국은 마이너스 0.31% 하락 일본하고 미국하고 조금 커플링 되고 있어요 그죠 빠질 때 같이 한 5%대 빠지고 오늘도 반등 3.88% 반등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냥 강보합을 끝났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미국이 그렇게 폭락을 해도 빠지지 않고 폭등을 해도 그냥 꿈쩍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갈 길 가겠다 이겁니까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억지스럽게 이제 그 이유를 하나 찾았거든요 무슨 이유 좀 더 말씀드릴 텐데요 백워데이션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지금 플러스 0.02%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그냥 보합이죠 그죠 코스닥 플러스 0.3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여전히 깨진 저점 부위 5일선 반등 시도 못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20일 인근까지 반등 나왔으나 대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기관이 그렇게 매수를 해주더니 이제 배당락 어저께 배당 기산일이 딱 지나고 난 다음부터 오늘 딱 태도를 돌변하네요 자 어떻게 지속적으로 매수 들어오던 거 오늘 딱 5,459억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외국인은 선물 그렇게 사주던 거 이제 딱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거 그죠 잘 지켜봐야 됩니다 보이시죠 기조가 바뀌었다 오래간만에 닥터K가 채팅방에 날려드렸는데요 자 프로그램 매수세도 그렇게 들어오던 게 오늘은 들어왔네 코스피 들어왔네요 2000억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자 마이너스 한 1400억 가까이 마이너스 매도 나왔어요 그죠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3점 몇까지 나왔었거든요 지금 플러스 0.88 콘탱고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자 선물이 261 인근이었고요 코스피 200이 265 인근이었거든요 전일을 기점으로 해서 배당락하고 연관되어 있는 백워데이션이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죠 자 우리 대표 선수의 분석에 의하면 저도 뭐 그런 부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자 코스피 200 배당락 나올 거기 때문에 현물 쭉 사놓고 배당락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물로 매도 때려놓고요 배당락 나오는 부분 취하고 그죠 그러니까 배당락 나올 거기 때문에 선물 매도 때려놓으면 배당락 나온 만큼 매도 포지션에서 만회시키고 상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현물 사고 선물 팔면요 그러면서 어저께까지 주식 보유함으로 해서 배당락 배당 한 2%에서 3% 가까이 이거 먹겠다 이 전략 아닐까요 그런 부분들 저도 그 부분하고 연말 윈도 드레싱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베이시스에 대한 궁금한 점 이제 해소가 됐어요 배당 락과 연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은 또 밑으로 약간 처지고 있는데요 뭐 양호한 것이겠죠 밑으로 처져야만 됩니다 자 박스권 중단 부위에서 밑으로 약간 처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막 춤을 추고 셧다운 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급락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일시 중단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년에는 3회에서 2회 정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연말 시즌을 맞이해서 쇼핑 금액이 최대치를 갱신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 크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 아닐까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제가 최근에 경험하기로는 최대 변동폭 아닙니까, 그죠? 상당히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 초반까지 안심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업종 대표주들 보면요. 자, 잠깐만요. 일단 댓글 아까 봤는데, 지우야, 그럼 오늘 뭐 노는 거냐? 도주 실패면? 이야기 좀 해주고. 아휴. 자, 삼성전자. 지지부진한 하락 추세,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관의 수급은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또, 기관이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 오늘 그동안 좀 사뒀던 거 그냥 패대기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배당받았다 이거겠죠? 그죠? 그리고 내년 초, 예를 들어서 윈도우 드레싱 끝났다 이거겠죠? 하면서 막 그냥, 지수를 패대기 치는 현물 매도세가 만약에 기관이 넣고 외국인이 같이 매도세 넣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펼쳐질 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 안 보내준대. 하이닉스는 5일선 돌파했어요. 이제 21선까지인 6만 4천건까지는 한번 반등 시도 노려는 볼수 있는데. 그죠? 수급이 별로 가니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IT 전기전자 별로고, 그죠? 자, SDI는 좀 눌려줄 때까지 한 기다려 볼 만합니다. 이제 단기 박스권입니다. 21만 3천 원권까지 지지되면 한번, 강하게는 못 갈지 몰라도 왔다 갔다 박스권 정도는 여기 23만 원권까지 박스권 정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 들고요. 삼성전기가 간만에 반등 좀 크게 했습니다만 11만 원까지는 가기 힘들어 보이고 여기 저점대는 깨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동안 좀잘 가던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차 조금 조정받고 있고요. 쉬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더 기다립니다. 현대차 11만 원까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아차도 좀더 기다릴게요. 3만 2천 원까지 연초까지. 현금 100% 그대로 유지하시라. 아니면 짧게 단타만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거 셀트리온 삼행장 보십시오.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그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개잡주도 아니고. 좀 이따 할게요. 욕 나와요, 솔직히 보면. 갖고 논다는 거 아닙니까? 한나라의 시총 3위 종목을 가지고 갖고 논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돈 있고 힘 있는 놈들이 짜증나요, 그러니까. 자, 조선주. 낙폭 좀 있었는데 여기는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12만 3천원 그리고 20일권인 13만 4천원까지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서는 좀 밀렸어요. 단기 박스권 형성 될 거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퍼도 마찬가지로 당분간 조금 기다려야 돼요.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5만 4천원권까지 대우조선해양. 야, 이거 보십시오. 하루 만에 야 조선주 그렇게 패대기 치더니 3번 들어 올리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요. 수익 나기가 쉽지 않은 장입니다. 삼성중공업도 대본 들어 올리고요. 자, 현대건설도 들어 올리고 있으나 건설주 조금 추세 많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셔라. 단기 박스권 이룰 거고, 자, 연말까지는 그냥 관망하셔라. 삼성 엔지니어링이 강하게 들어 올리네, 일단. 자, 기관의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어요. 좀더 확인합니다, 이거는. 11만 8천원, 아니, 11,800원. 18,300원 인근까지 갔다가 눌려주는 거 보고 지지하는 거 충분히 보고 접근해도 할 겁니다. 삼성물산 별로고요. LG유 플러스 조금 처지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60일 깨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양호하다고 보여집니다. SK텔레콤 야 120일 깨졌었네. 자, 여기 강하게 돌파 못하면 가지고 있는 인원들 좀 있던데 오늘 깨질 때 던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자꾸 안 던지고 버티고 하면 안 돼요. 좀 상승 추세 이제 많이 훼손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배당락이 있는 날이니까요. 그죠? 배당락이 있는 날이니까 한번 버텼다면 뭐 그것까지는 인정합시다. 그러면 재빠르게 위로 올라탄다면 조금 더 추가 상승 기대, 박스권 여기 상단,
27만 5천원, 6천원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는데, 밑으로 힘없이 처진다면 이제 좀 생각을 달리해야 돼. 추세가 끊기려는 막 시도가 있거든요. 그죠? KT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관심 없고요. 현대제철도 관심 없고. 고려엔 관심 있어요. 관심 있습니다. 오늘 올라탈 때뭐한 44만원권 올라탈 때 정도는 관심 있게 가져볼 필요 있는데, 고려엔 잘안 깨지려 그래요. 44만원만 안 깨면 적당하니 46만원권 여기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모습이다. 기관에 관심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OCI 최악은 면했습니다. 여기 안 깨야 되는데, 자, 이유상은 좀더 그냥 관망할게요. 하나케미칼 여전히 뭐 나쁘진 않아요. 일단 관망. 롯데케미칼 대박 밀어가지고 세유리가 관심 있는 종목인데, 이래 되면 내일 강하게 반등 시도 넣으면 한번 질러볼 수도 있고, 그 대신 여기 27만 5천원 안 깨진다는, 깨지면 손절한다는 가정하에서 양봉 넣을 때, 만약에 밑으로 쳐지면 관심권에서 이제 많이 또 배제해야 됩니다. LG화학도 전고점인 건 여기서는 매도했었어야 되겠죠. SK이노베이션 별로 안 좋고요. S-OIL도 안 좋고요. 은행주 별로다 그랬고 낙폭 심합니다. 안 좋아요. 은행주 하자고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은행주 박살 내네요. 야. 자, 증권주도 별로고요. 다 별로. 야, 삼성화재가 밑으로 쳐졌는데 이게 위로 못 올라타면 이거 이제 또 관심권에서 제외합니다. 별로예요. 너무 지저분해요. DB손해보험도 67,000원과 75,000원 박스권이라는 것은 유지. 삼성생명은 안 좋고요. 네이버 아직 지지부진합니다. 더 올라타야 돼요. 위로 더 올라타고 늘려주고 하는 거 봐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카카오는 안 좋습니다. 105,000원까지 강한 반등세 넣은지만 체크하셔라. NC소프트는 여기 단기 박스권입니다. 458,000원에서 499,000원권 여기 약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게임 관련 규제 풀었다. 호재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그죠? 먼저 올라갔을 수도 있고, 기관에 관심 있어요. 저도 관심 있습니다. 넷마블 별로 관심 없어요. LG생활건강 관심 없습니다. 아모레퍼스픽, 야, 여기 인근 딱 지지하고 올라갑니다. 223,000원까지 노릴 수 있다. 신세계 별로. 호텔신라도 별로. 이마트도 별로요. 한전, 야, 조금 더 늘려주면 3만원권 정도는 안전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KTNG 밑으로 확 쳐졌으니까 이제 관심권에서 좀 제외하도록 합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KTNG 제외합니다. 너무 지저분해 이거. 삭제. 자, 관심 종목군들 좀 체크해봤고요. 자, 오늘은, 야, 남북 경협 전일 그렇게 패대기 좀 쳤던 것 같은데 오늘 또 땡겨주는 모습이고, 이거 셀트리온 삼행제 아작을 냈어요. 그죠? 한번 볼게요. 다시 화장실 춥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볼게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진짜. 그죠? 당연히 24만 5천원권 저항권은 맞는데요. 아니, 한나라 지수 3, 그러니까 시가총액 3위 종목이 시가가 7.8% 떴다가 9.1%까지 갔다가 이걸 대미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야, 진짜 쌍욕나. 진짜 내일 밑으로 쳐지면 안 돼요. 이거 뭐예요 진짜. 그죠? 이제 욕 나와요. 8% 플러스에다가 9점 몇 프로 가다가 빠져버리면, 여기 위에 매도 시그널인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방송 지금 듣는 사람들 안 던지면 안 돼요. 다 토해냈어요. 그죠? 들고 계시던가. 그죠? 그런 거 다 무시하면 9% 토해내는 겁니다. 하루 만에 병 생겨요. 병. 너무 역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거칠게 이야기할게요. 셀틴 헬스케어도 기업 상승 이후에 그대로 대밀어버렸습니다.
내일 밑으로 처지면 진짜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나왔으면 갭 상승까지 했으면 위로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이게? 이큰 음봉이 뭡니까? 앞에 양봉 다 말아내리는 장대 음봉 안 좋아요. 밑으로 처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강한 반등세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제 배당 받을 거 받았다고 밑으로 던져버리면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음봉이 너무 커요. 밑으로 처질 수도 있다. 57,000까지 처질 수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기 74,000못 지켜내면 7만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 셀트리온도 여기 22만원권 못 지키면 밑으로 다시 20만원권까지 처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미약품은 저번에 나왔던 그 쇼크 임상 통과 못했다는 거 그거는 큰 쇼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모양입니다. 오늘 배당 날인데도 올라가죠. 이후 상황 보자 그랬죠. 자, 다시 관심권에 넣습니다. 약간 눌려주고 하면 관심 가지겠습니다. 한미약품 여기 없죠? 뺐거든 저번에. 없죠? 한미약품 관심 가집니다. 시장에서 반응해요. 이거 그것 때문에 그런 나쁜 그것 때문에 다 빠진 건 아니야. 일시적인 쇼크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안 깨면 43만 6천원에서 44만원만 잘 지지하는 거 보면 조만간에 매수도 한번 노려보는데 수급이 좀더 들어와야 되고 위에 강하게 가기보다는 47만건 정도 저항은 예상됩니다만 일단 관심권이 있습니다. 종근당 별로 안 찾아요. 양호 일단 관심 있습니다. 유한양행 별로 관심 없어요. 밑에 처지기 더 쉬운 모양입니다. 삼성바이오 관심 없어. 신라젠도 별로예요. 위에서 그냥 그대로 저항해서 대밀리고 있습니다. HLB도 저항권에서 그대로 밀리고 있어요. 별로입니다. 바이로메드 괜찮다니까 날라가요. 그죠? 바이로메드 괜찮다고 자꾸 하지 않습니까? 바이로메드 22만원권까지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매수할게요, 이제. 이거는 사줘야 돼, 이거는. 바이로메드 위에 있습니다. 메디톡스. 막 그만. 별로예요. 쏘쏘입니다. 여기 박스권.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메디퍼스트 별로입니다. 접근하지 마시고요. 제넥신도 별로입니다. 패스하시고. 코오롱 티슈진. 막 여기 박스권. 그죠?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패스하시고. 코오롱 생명과학도 패스하십시오. 별로입니다. 저는 호불호 확실하게 갈리죠. 괜찮아 보이는 거는 괜찮다. 별로다 싶은 건 별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오 중에서는 바이오메드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한미약품 종근당 정도 안에서 한번 노려보겠다. 셀트리온 삼행제 패스하십시오. 완전 잡주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시총, 그래도 양대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인데 이렇게 진짜 욕놀 정도로 갖고 놀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세력 없을 것 같아요. 나쁜 세력이든 좋은 세력이든 세력 있어요. 갖고 놀았어요, 분명히. 배당 받아 먹고, 그죠? 배당락 이용해가지고 등등등등. 아마 배당락 점 해서 백워데이션 심화돼 있을 때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왔던 거. 기관에서 많이 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네요. 현재까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관에 40만주 가까이 던졌어요. 셀트리온도 40만주 44만주 던졌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던졌네요. 그죠? 자,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 체크 안 해봤던 종목들. 자, GS 리테일은 어느 정도 살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37,000원, 8,000원권. 그리고 전고점까지 정도 노려볼 수 있는 41,000원권까지. YG 엔터테인먼트 그냥 괜찮다고 하는 이유야 그냥 올라가요. 안 내려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치고 비교적 별것지 않습니까? 비교적이 아니라 4% 5%짜리가 수두룩하네. 그죠? 그죠? 빠진 거는 몇개 없어. 2% 밑으로 빠진 것도 없어요. 올라간 건 4.5, 4.75, 4.07, 4.95, 4.02, 5.42. 시사하는 바 있다 생각합니다. 닥터K가 종목 뽑아내는 데는, 나쁘지 않다. 여러분들, 잘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것도 뭐 나름 나쁘지 않네요. 여기 올립니다. 일단. 여기 정도. 대한항공
20일 취직권 아닙니까? 그죠? 전고점 인근이라 조금 부담돼요. 그래도 올려놓습니다. 관심 있게 보십시오.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농심 쳐졌어요. 오리온 쳐졌고, 오뚜기 쳐졌고, 이 관심권에서 세 종목, 아, 관심권에만 놔둘게요. 별로입니다. 많이 쳐졌어요, 다. 그냥, 저점에서 그냥 살짝 붙들어줬던 정도, 그 이상도 없네요. 포스코 캠텍은 지우 선수가 여기 68,000원 딱 팔고 나왔답니다. 야, 참, 지우야. 좀 한다잉. 확실히 SM보다는 YG가 괜찮다 했지 않습니까? 주가가 훨씬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시장을 갖고 놀고 교란하는 세력들이 있다 싶으니까 아주 기분이 별로고요. 개인 투자자는 언제나 이렇게 찬밥인가 싶기도 하고 좀 짜증나요. 그죠? 자, 다우존스 마이너스 0.38. 아, 지금 하락 중입니다. 선물.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0.73% 하락 중입니다. 미국 시장하고 연말까지는 전혀 관계없이 놀겠다는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여기서 어저께, 자, 해외 선물하는 사람들, 푸 위주로 쭉쭉쭉 가던 사람들이 끝까지 미련 안 부리고 추가 풀빵 때렸잖아요. 어저께 오링 날 수도 있는 날입니다.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4% 올라가는 게 그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런 데서. 그죠? 추가, 부욱 하고, 그냥 끝! 그렇게 딱 생각하면 됩니다. 자, 중국도, 마이너스권. 그죠? 미국과 일본은 동조화 현상이 있고요. 유럽도 비교적 동조화 현상이 있고, 미국, 유럽, 일본은 동조화 현상이 있고, 상해 종합은 좀처럼 반등 못하고 있고요. 미중 무역 전쟁의 피해국에 가깝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으니까 좀처럼 반등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기하청청 버티고 있는데 내년 초에 핵폭탄 터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밑으로 깼다 그러면 내년에 아작날 수도 있다. 기관이 억지로 붙들어 놨던 현물 매수세, 이게 프로그램 매수를 통한 매수세로 판단되는데요. 매도 차익 거래로 프로그램 매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그죠? 선물이 좀 싸다고 보여지거든요. 선물 사고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이러면 밑으로 추가로 하락도 충분히 가능한 모양이니까 안심하지 마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차피 내일 하루만 지나면 폐장일이고, 연초까지 시간 좀 있으니까 공부도 한번 해보시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 좀 볼게요. 화장실. 양양아, 잘 지내냐? 처음 화장실로 더 왔는 것 같아. 언제 봐요? 생각대로 반갑고요. 라이딩이도 반갑고. 아유, 무슨 개모임도 아니고,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안 눌렀습니까, 혹시? 좋아요 안 눌렀다면 47분 계신데, 지금 핸드폰을 보고 계시다면, 오른쪽 중단에 실시간 채팅 꼽표 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실시! 아, 지우하고 맛있는 거 먹을 생각했는데, 아, 짜증나네, 갑자기.
자,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아,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탁트케이는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그죠? 검증해 보시고 모든 실시간 방송들 녹방으로 올려놨으니까 검증해 보시고 시장 판단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확률 높다 싶으시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SNS 날리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면 그분들도 공짜로 또볼수 있겠죠, 무료 방송. 자,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있는 달러 표시 슈퍼챗인데요.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해 주시면 또 힘이 나서 더 방송 열심히 할수 있겠죠. 자, 광고 요새 4천원 정도 봅니다. 그죠? 열심히 방송하는데 인건비 안 나와요. 시급이 안 나옵니다. 최저 시급이 7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광고 넣을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열중시켰다고 봐주시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연말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들 잘 하시고 전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자, 야간에 또 실시간 크루드 오일 매매할지도 모릅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